축구에는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대표팀 발탁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요. 또 이 전주훈련에 임하는 저는 이제 뭐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선의 경쟁을 통해서 꼭 뭐 개인적으로나 뭐 대표팀적으로나 좋은 성과가 이번 전주훈련 통해서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만약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홍명보 감독님이 좋게 봐주셨던 점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보여준다면은 뭐 저한테도 나중에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뭐 같이 이렇게 가는 선수들과 열심히 해서 좋은 전주훈련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저도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만큼 뭐 단점도 많은 선수지만 제가 가지고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 장점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극대화한다면 뭐 더 홍명보 감독님한테 더 크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. 훈련하면서 빨리 이제 홍명보 감독님 뭘 원하시고 또 이제 저한테 주문하시는 거는 이런 걸 빨리 캐치하고 빨리 그거에 잘 따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기회가 어렵게 주어진 만큼 제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이고요. 또 일단 팀 색깔이 어떤 건지 빨리 파악해서 팀에 일단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게 뭐 성실하게 뭐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한다면 뭐 좋은 경쟁에서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일단 오랜만에 된 거니까 좀 기분도 새롭고 마음가짐도 좀 다르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즌 비시즌 기간이기 때문에 안 다치고 몸 잘 만들어가지고 자신 있게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나이는 제가 많긴 많은데 그 원래 기존에 있는 선수들보다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. 그 친구들 잘하는 것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걔네들보다.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좀 와가지고 좀 열심히 할 거고요. 좀 또 제가 제주 유나이티드를 대표해서 이렇게 대표팀에 왔는데 좀 열심히 하고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어요. 홍명보 감독님이 원하시는 게 뭐 한 팀 안에서 이렇게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좀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지금은 가가지고 뭘 원하시는지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오랜만에 대표팀 가서 다시 감회가 새롭고요. 이번에 가서 좀 죽을 각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돌아올 생각입니다. 처음에 동아시아 때 갔을 때는 조금 저부터 조금 뭔가 뭐지 어색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에 또 선수들과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좀 더 좋은 분위기로 하고 올 것 같아요. 가서 월드컵 전지훈련이긴 한 전지훈련인 만큼 가서 시차 적응이나 이런 거 잘 하고요.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보여주고 가서 안 다치게 잘하고 오겠습니다.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수비적인 조직력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실점을 줄이느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강팀이랑 하다 보면은 찬스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의 찬스에서 골을 넣을 수 있나 그런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하려고 생각합니다. 4년 전에는 아무래도 조금 자만했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좀 더 거만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월드컵을 보지 않고 이번 전주훈련 또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꼭 다가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뭐 한번 월드컵 전에 경험을 한다는 게 아무래도 월드컵에서 큰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고요. 네, 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뭐 하지만 저희 선수들이 모두 다 프로 선수이고 뭐 쉬는 기간에도 뭐 꾸준히 몸 관리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그런 부분은 뭐 핑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또 오랜만에 대표팀에 이렇게 부름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네, 브라질 전지훈련의 중요성 선수들이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모두 다 유감없이 펼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전지훈련에서 과거와 상관없이 제가 올해 새롭게 제 여태까지 제가 해놓은 거 다 내려놓고
가장 좋은 모습으로 또 보여야지 제가 월드컵 갈 수 있다는 그 생각, 그런 여러 가지 준비로 이 비행기 탈 것 같습니다. 브라질?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바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월드컵에 꼭 가서 제가 멋진 골을 넣을 수 있게 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비행기 탈 생각입니다. 많은 선수들이 월드컵 무대를 밟는 것이 가장 큰 축구선수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저 역시 이번 월드컵, 브라질 월드컵에서 꼭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이 순간에도 잘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서 월드컵을 향한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다른 선수들이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실력을 다 발휘한다면 저만의 스타일로 대표팀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노력하고 홍명호 감독님의 그 전술에 제가 최대한 맞추고 또 팀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제가 팀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했던 러시아전, 스위스전 그런 건 이미 전 잊었고요. 이번 올해에서 제가 보여드려야 될 그 홍명 감독님께 또 어필해야 될 그 축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축구가, 제가 하고 있는 축구가 대표팀에서도 같이 융화가돼서 좋은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독님께 어필하고 싶고요. 제가 한 팀, 홍명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 원팀이 일원으로서 팀에 꼭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옵션을 또 팀에 잘 이루어서 또 하나의 공격 옵션을 또 만들고 싶고요. 팀 선수들과 함께 같이 좋은 경기를 해서 또 대표팀의 또 월드컵 앞두고 분위기에 좋은 분위기가 되고 싶습니다. 당연히 스트라이커로서 골 넣는 것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언제나 뭐 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어쨌든 기회를 찾아서 제가 골을 넣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